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의 핵심 짚어주세요. 네, 뭐 사실 핵심이랄 것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이슈들이 계속 뭐랄까요, 반대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적인 좀 순환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이 반대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그랬는데 또 어제 그제 나온 뉴스로는 뭐 풍이 불면서 계속 공급 부족이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경기 부진에 대해서 계속 우려감을 가졌던 지표들이 오히려 계속 호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발표된 지표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반등을 좀 이어가게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억눌렀던 섹터의 안 좋은 모습들, 뭐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경기 침체라든지 각종 우려감을 뒤로하고 부양책 쏟아내면서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뭐 금투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이 뭐랄까요, 악재보다는 좀 호의적인 뉴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재에도 반응을 한다. 시장이 좀 탄탄해진 것인지, 투자 심리가 많이 좀 달라진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눈에 들어오는 섹터라든지 흐름이 있다면 스크리닝 해주시죠. 네, 지금 크게 섹터를 또 나눠 보도록 하면요,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또 한바운드로 엮으면 중국 관련 낙폭과대주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네 가지 섹터가 지금 계속 호흡을 맞춰가면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이닉스 지금 19만 원 근처까지 갔는데 여기 조금 19만 원 부근에 약간 매물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6만 5천 원대 이상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맞죠. 뭐 모건 스탠리가 겨울 얘기하기 전에 주식 팔고 또 26일 날 왕창 담았다 뭐 이런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도체 섹터 순환매가 나옵니다. 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강세였다라면 오늘은 또 증강현실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뭐 4x4라든지 퀄리타스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오픈엣지도 좀 따라가는 모습. 전반적으로 어제 또 네오셈을 비롯해서 뭐 다 많이 올랐었죠.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장비주들 소부장들 좀 순환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흐름 견조하고요. 유진테크라든지 주성 이런 것들도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보신다라면 중국 관련주들입니다. 사실 어제 화장품 빠질 때 저는 오히려 화장품 좀 관심 갖고 좀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코스맥스, LG생활건강 이 두 종목은 누가 뭐래도 지금 중국 때문에 완전히 뭐랄까요, 많이 빠져 있었던 그런 섹터입니다. 이쪽은 안 좋다고 리포트 계속 나와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더 이상의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다. 당장 돈 풀어서 뭔가 좋아지는 건 없겠지만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화장품 섹터주들도 오늘 보시면 뷰티 스킨 어제 오늘 이어서 이틀 동안 급등하고 있고요. 다른 화장품 주식도 고르게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좀 조정입니다.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이동하면서 이쪽이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완만한 변동성 속에서 완만한 조정, 우리가 등락 박스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 아까 화장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학주 초강세입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급등하고 있는 모습, 금호석유도 추가 상승 이어지고 있고 SKC 대한유화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소원산업도 반등에 동참하는 모습이고요. 음식류 안에서는 오리온이 수혜주죠. 오리온 강세 보여주고 있고 의류 쪽에서는 FNF 수혜주입니다. 뭐 최근에 브랜드 엑스코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FNF까지 상승해주면서 결국은 좀 효성 TNC도 강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섬유의복같이 이제 망가졌던 관련 소비 섹터하고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이쪽에서 좀 고르게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IT 섹터 내에서 반도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유난히 메타버스 종목군들도 강한데 이쪽도 낙폭과대로 많이 빠진 만큼 빠진 섹터다라고 이 시간 언급해 주신 적이 있으시죠. 이 메타에서 공개한 오라이언,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은 어제 장이 진행될 때도 이 재료는 나왔었는데 그때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오늘은 IT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가 그렇다고 완전히 좀 쉬는 것이 아니라 갈 종목은 가면서 여기에다가 메타버스 쪽까지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종목군들 현재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이쪽은 일시적일지 아니면 연속성 좀 보여주면서 바닥에 대한 확신을 가져봐도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도체도 섹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전공정, 후공정, 뭐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도 섹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뉴스 이슈 플레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에 가 있는 것처럼 지금 뭐 최근에 나왔던 이제 구글의 글래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로블록스 이슈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아 다시 또 이런 증강현실 뭐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들어가면서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건 싸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만 나오면은 그냥 자율반등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IT 섹터 내에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뉴스 이슈에 조금 귀를 기울여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뭐 지금 반도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종목별로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차트상으로 60일선 정도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이 60일선의 기울기가 약간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이 60일선 정도까지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상대적으로 수렴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 바닥에 있다가 20일선, 60일선을 한 번에 뚫어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추세에 그러면 좀 더 봐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단기 한 3, 4일 동안에 2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다라면은 기술적인 저항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반도체 안에서도 섹터 순환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메타버스니 그 외에 뭐 인공지능이니 기타 등등 뭐 솔루션 업체들도 그렇고요. IT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도 뭐랄까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단타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저도 주식을 사면은 바로 팔게 되는 그런 우를 계속 지금 범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은 호흡을 아주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기존에 한 몇 달 동안 조금 저희 몸에 배어있던 걸 약간 그걸 좀 빼버리고 종목들 좀 바닥에서 잘 선정했다라면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 조금 더 유지하면서 추세의 반전까지도 조금 보시고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역시 10월, 11월로 넘어가면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수출입 데이터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그렇게 수출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에 오면서부터 계속 반도체 2차 전지들 계속 저점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대응, 그다음에 최악의 시간을 좀 지났다라는 이런 시나리오에 맞춰서 조금 시장 대응하신 전략이 좋겠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후발주 공략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고 주도주들도 이격 조정 나오면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쓰면서 좀 추세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하이닉스 19만 원 정도 저항 이 부분은 살짝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